네, 건강한 라이프를 꿈꾸는 우리 고객님들 참 많으시죠, 요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짧지만 우리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친구 같은 새싹보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프리미엄 헬스케어 전문 티 브랜드 티젠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홈쇼핑에서 티젠을 보는 거야? 너무 반가워하실 텐데, 자, 오늘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새싹보리를 좀 4년간 계속해서 애용하고 있는 고객으로서 반가운 브랜드 그 다음에 반가운 구성과 조건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또 일교차도 많이 심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무래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가을에서 지금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에는 우리 온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더 신경 많이 쓰시는 주부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출산을 경험하신 우리 주부님들 중에서 나 진짜 관리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내가 좀 쉽게 뭔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새싹보리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 이제 선정 씨하고 저하고 사실은 나이대가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우리 선정 씨도 평상시에 새싹보리를 즐겨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워낙에 새싹보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뭔가 방어만 했지 내 몸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좀 자연으로 온 건강 습관을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구성을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쨌거나 좀 꾸준하게 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구성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서 유기농 새싹보리 티젠을 100포 구성하고 200포 구성으로 나뉘어서 필요하신 분들 골라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꾸준히 드시기를 권해드리기 때문에 200포 구성 추천할게요. 맞습니다. 자, 모바일 앱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달에 18,000원, 16,000원대로 나눠내실 수 있는 무이자도 준비되어 있고요. 새싹보리 유기농을 한 포당 가격 500원이 안 되는 494원꼴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유기농의 새싹보리고 100% 국내산의 새싹보리를 한 포당 이 가격대면 가족들끼리 꾸준하게 드실 분들은 이왕이면 구성 1번 200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뭐 하루에 커피 한 잔 사 드시는 가격 한번 따져보시면 네. 한 포당 가격 500원 되지 않는 이 좋은 가격 다들 알아보실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는 그 잘 채우고 잘 비우는 것, 이게 이제 사실 건강정보의 뭐 모든 기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비워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새싹보리, 영양의 집합체라고 하는 새싹보리 다들 아시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 한 번만 요거 짚고 넘어갈게요. 새싹보리란 보리에서 싹을 틔운 후에 12에서 15cm 정도 자란 어린 잎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식이섬유 있고요. 식이섬유. 자, 그 다음에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엽록소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클로로필에 활성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드시는 분들 많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폴리페놀,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이런 이제 아주 다양한 영양 성분을 갖고 있는 게 새싹보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소개하는 이 제품 또한 이런 이제 성분들을 살펴보시고 어떤 제품인지, 근데 이왕이면은 좀 퀄리티 있는 거, 제대로 된 거, 지금 해남 지역의 이 유기농 새싹보리예요.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이 유기농 새싹보리 아이들을 모셔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 땅끝마을이라고 유명하잖아요. 해남에서 100% 국내산 유기농, 100% 국내산 유기농에 100% 그 해남 땅끝마을에서 계약 재배를 해서 정말 그 수확까지 전부 다 진짜 여러분 요거는 정말 나를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00% 청정지역의 해남에서 재배된 제품, 그리고 위생적인 제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그 재료를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더 위생적이고 영양소 파괴하지 않는 고압 스팀 살균에 좋은 에어 분쇄까지. 그래서 티젠 브랜드는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이제 아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쇼핑을 하시는데 네. 이런 게 사실은 브랜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새싹보리를 드시는 이유는 맛 때문에 드시는 건 분명히 아니실 겁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영양 성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새싹보리 원물에 가깝게 먹을 것이냐가 이제는 관건인데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이 티젠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으로 나는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저희 제품으로 받은 결과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로로필이 무려 10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으로 받은 거고요. 식이섬유 따로 챙겨 드시느라 너무 번거로우셨죠? 8,000
900mg이 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체질 개선에 도움, 영양 공급, 건강 증진, 체력 유지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유기농 색상 보리를 가져가시는 건데 아무리 열에 열 사람이 좋다고 해도 내가 챙기지 않으면 그건 맞아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간편하게 챙겨 드시기가 또 어려우면 사실은 또 사놓고 안 먹으면 또 사실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진짜 보시면 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진짜 막 다른 거 드시는 것처럼 포 형태인데 네. 너무너무 그 분자가 입자가 곱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지 커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언제 어디서나 뭐 사무실이든 차 아니든 고객님들 생각나셨을 때 챙겨보실 수 있고 제가 물에 타서 한번 제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잘 녹아요. 찬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한번 넣어보면 밑으로 싹 가라앉는 요 느낌 보이시죠? 네네네네. 흔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는 거 얼마나 입자가 곱게 분쇄가 됐으면 자 제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네. 여기서 뭐 몇 번 안 흔들어도 되더라고요. 어머 색깔 너무 진한 노랗 이거 보세요. 네. 진짜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그 느낌 이 느낌으로 고객님 매일매일 챙겨 드시는데 한 포당 494원 꼴밖에 되죠. 그냥 맹물 드시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새싹보리 한 포씩 털어서 타서 드시면 내가 진짜 관리하는 것 같고 건강해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나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같고 네.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개운해요. 네. 그리고 특히나 새싹보리 처음 접하시는 분들 맛이 좀 어떨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리차 드실 때 약간 고소한 맛 느껴지시잖아요. 살짝의 녹차 향보다는 훨씬 적은데 구수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꾸준하게 드셔보실 분들은 이왕이면 스틱 타입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진짜 이 새싹보리 꽤 됐어요. 아주 뭐 4, 5년 전? 그때 제가 스타트했던 새싹보리의 형태는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브랜드마다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티젠 브랜드가 너무 편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맛보시면 아시겠지만 목 넘김이 굉장히 부드럽고 맞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헬스케어 티 브랜드 티젠을 소개하는 시간으로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채우고 비우고 이 순환에 대한 우리들의 관리의 노력이 사실은 건강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100포 구성과 200포 구성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왕이면 포당 가격이 500원 채 되지 않은 200포 구성으로 들어오시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거 시작하면 뭐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꾸준하게 드실 거고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드실 분들이 이왕이면 자, 구성 1번 200포 구성으로 들어오시죠. 한 포당 500원이 되지 않는 494원 꼴로 모시고요. 11월에는 딱 한 번의 생방송입니다. 저희 주문 받고 오겠습니다. 자, 한 포당 500원이 되지 않는 구성 1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역시 이제 구성 1번 쪽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땅끝 마을 해남 지역에서 청정 지역으로 또 유명하죠. 바로 그곳에서 유기농 색삭보리. 이 유기농 색삭보리를 가지고 해썹 인증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예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위생적인 아주 철저한 그런 관리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참 이 브랜드 마음에 든다. 네.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새싹보리는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양 성분에 대해서는 녹색창에 검색만 해보셔도 새싹보리에 대한 스토리, 건강 정보들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미 뭐 실천하시고 수개월 동안 나는 정말 잘 관리를 했었다라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먹기가 불편하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스타일이면은 또 이제 사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아주 그 스틱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뭐 사무실에다가도 두시고 우리 여자들 그 화장품 파우치에다가도 두시고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생수병 네. 뭐 500ml짜리 그 생수병은 금방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뚜껑 열고 그냥 털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그냥 맹물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워낙에 방법이 쉽다 보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억지로 나 습관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워낙에 그냥 털어놓고 마시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평소에도 수분 섭취는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맹물을 먹다 보면 나중에는 그 맹물이 목이 막히게 돼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타서 드시면 진짜 기분 좋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수분이라는 건 우리 온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떤 새싹보리를 썼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00% 유기농에 100% 국내산 새싹보리인데 해남이 얼마나 해풍이 거칠어요. 맞아요. 거기서 땅을 뚫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이제 국내산 유기농 새싹보리를 가지고 고압의 스팀살균, 위생적이겠죠? 저온의 에어 분쇄, 영양소를 좀 최소한 이 파괴되는 걸 좀 막기 위한 이런 이제 공정들이 들어가고요. 인증받은 것만 해도 세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새싹보리는 그냥 건강정보로서도 다들 아시죠? 식이섬유라든지 클로로필. 너무 유명해요. 이거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우리가 정말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엽록소, 클로로필이 지금 1000mg. 저희 제품에도 100g당 함유량 확인을 해보시면 진짜 요거 100포 구성 말고 200포 구성 그냥 넉넉하게 하셔서 당장 내가 오늘부터 실천하겠다. 나는 좀 이제 2021년도를 건강하게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통장에다가 그 돼지저금통에다가 네. 동전 모으듯이 우리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루에 494원 꼴만 투자해보자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지금 구성 1번 쪽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자동 주문 전화나 모바일 앱 이용하시고요. 일단 간편하다는 거. 제일 좋아요. 우리가 아무리 옷이 예뻐도 불편하면 안 입잖아요. 신발 아무리 비싼 거 사도 발이 불편하면 절대 안 신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먹기가 불편하고 휴대하기가 불편하면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화장품 파우치에서 쏙. 그리고 물에도 스르르 하고 너무 잘 녹아요. 제가 저걸 먹고 네. 떡볶이 뭐 이런 걸 다 먹었어요. 근데도 괜시리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입이 좋아하는 것들 말고 내 몸이 좋아하는 것 그런 습관을 좀 들여보자 하시는 분들은 쉽습니다. 쉬워서 습관이 저절로 생기실 거예요. 네, 물에다가 타드셔도 되고 뭐 이제 우유에다가 타드셔도 되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새싹보리 함께하기로 해요. 자, 프리미엄 헬스케어 전문 티브랜드 티젠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으로 준비했어요. 대기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셔서 텐텐 조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하루 진짜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으며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중요한데 또 매일매일 내가 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노력하고 투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이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나 뭐 아이들부터 진짜 우리 연세 있으신 부모님까지 누구에게나 정말 내가 갖고 싶은 항상
내가 건강하고 싶은 그런 욕심나는 단어잖아요. 근데 노력 없이 건강할 수 없잖아요. 투자하시고 좋은 거 드시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채우고 잘 비우는 것 수많은 건강 정보를 통해 들어보셨어요. 이제는 막 음식도 막 자극적인 거 먹기 싫고. 네. 아, 근데 날 추워지니까 막 이것저것 왜 이렇게 땡기는 게 많아. 자, 채우시지만 잘 비워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순환이에요. 잘 순환을 시키는 것이 건강의 기본 원리인데, 자, 그 중에서 내 몸에 좀 좋은 거 어떤 게 좀 필요할까? 자, 오늘은 새싹보리. 영양의 집합체 새싹보리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는 몰랐어요. 네. 식이섬유하고 클로로필, 클로로필 이제 엽록소라고 하는 클로로필인데 지금 뭐 폴리코사놀이나 폴리페놀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이런 새싹보리의 대표적인 영양 성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왕이면 200포 구성으로 지금 빨리 주문해 주세요.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22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담당 PD 이야기 말로는 다행히 자 많은 고객님들이 200포 구성 쪽으로 지금 주문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새싹보리는 짧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롱런해야 되는 길게 그쵸? 투자하셔야 되는 제품이어서 포당 가격도 너무 500원이 오, 안 되죠. 네, 494원꼴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거든요. 가족들끼리 다 같이 꾸준하게 드셔보실 분들은 가격도 만만치 않다 싶으셨을 텐데 오늘 포당 500원이 안 되는 494원꼴로 11월에 딱 한 번 생방송 잡아가시죠. 네, 지금 주문하시면서 그래, 나는 건강에 대해서 투자하는, 관리하는 여자야. 이런 뿌듯한 자신감 가지시면서 함께해 주시고요. 요 제품이 이제 그 프리미엄 헬스케어 T 브랜드, 티젠이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보셔도 쉽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100% 국내산 유기농이에요. 너무 좋죠. 우리 막 애기들 막 이유식에 우리 뭐 정말 아가 위주로 할 때는 유기농 다 사는데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100% 유기농 그다음에 계약재배 해남 땅끝 마을에서 해남이라는 지역은 청정 지역으로 유명하죠. 이곳에서 다 재배를 해서 수확까지 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를 할 때도 이런 공정들이 너무 믿음이 갔어요. 저온의 에어 분쇄, 고압의 스팀 살균, 위생적이고 영양소를 좀 덜 파괴하게끔 하는 이런 이제 제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우리 선정 씨가 말씀해 주실 건데 저희 제품에 당연히 이제 뭐 클로로필이나 이제 식이섬유 들어가 있는데 네. 그 함량이 또 굉장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는 비교해보셔도 정말 자신 있는 함량입니다. 저희 제품으로 받은 결과치 보여드릴게요. 클로로필이 무려 1000mg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제품으로 받은 결과치입니다. 식이섬유가 8900mg. 내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식습관에서도 챙겨 먹을 수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시죠? 이제는 새싹보리로 챙겨 드시고요. 체질 개선, 영양 공급, 건강 증진, 체력 도움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으로 받은 결과치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꾸준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습관을 들이시려면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티제는 어떻게 하면 좀 고객님들이 실생활에서 녹여드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 실생활에 녹아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얘가 분말 자체가 얼마나 곱냐면 띄고 와요. 진짜 방앗간에서 제일 곱게 갈아주세요 해도 얘보다는 덜 고울 것 같아요. 밀가루도 울고 갈 판이에요. 맞아요. 진짜 그 정도로 네. 고와서 진짜 찬물에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지커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실 수 외출하셔도 있고 외출하셔도 그냥 얘 딱 해가지고 생수병에다가 찬물에다가도 굉장히 잘 녹더라고요. 제가 그냥 흔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밑에 가라앉는 거 보이시죠? 오. 이렇게 해서 뚜껑 닫아서 운동 가실 때, 산책 가실 때, 그렇죠. 등산 가실 때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제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살짝만 흔들어 볼게요. 벌써 다 녹았어요. 이래요. 이래요. 얼마나 입자가 고우면 얼마나 잘 분쇄가 됐으면 이렇게 고울까요? 그리고 맛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전에 드셔보신 분들이 아우 나는 그거 맛 때문에라도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저도 요즘에 제가 원래 물을 잘 안 마셔요, 선정 씨. 근데 이거 타서 먹으니까 마시게 되더라고요. 많이 마시게 돼요. 마시게 돼요. 마시게 진짜 돼요. 고소하고 뭔가 풀에서 날 것 같은 풋내가 날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 그런 맛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진짜 되게 그런 향이라든지 목 넘겼을 때 맛에 되게 민감한데 얘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자신 있는 게 완전 장기적으로 전 진짜 관리 잘할 자신 있어요. 너무 맛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다시 한 번만. 코 막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니까.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이렇게 싹 넘어가는데 그냥 맹물 마시는 것도 가끔은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과 함께 정말 이런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이 물을 이만큼 마시면 아 나는 새싹보리 물을 마셨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 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구성은 일단 제 말씀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좀 넉넉한 구성 쪽으로 하시는 게 나으세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세월이 또 빠르다 보니까 아니면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한 박스 주다 보면 또 모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200포 구성이 지금 구성 1번. 근데 200포 구성 기준으로 했을 때 포당 가격이 500원이 안 돼요. 500원이 안 돼요, 고객님. 편의점에 500원 들고 가서 뭘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는 포당 494원꼴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 드리기에도 가격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아쉬운 건 저희가 1시간 방송도 안 됩니다. 40분의 짧은 시간 보여드리기 때문에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17분 남아있고요. 프리미엄 헬스케어 티 브랜드 티젠과 함께하는 건강한 시간. 여러분 새싹보리 오늘 홈앤 쇼핑에서 꼭 쇼핑하셔서 2021년도에는 뭔가 더 멋있고 건강하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